그 자체 결과는 나쁘지만 거기까지 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그 에너지가 얼마큼 있으냐, 그치? 역동적 에너지 아닙니까? 그걸 끌어왔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쓰는 방식에서 좀 우리 요즘의 그 추세를 많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기법에서는 뭔고 하니, 이 사물과 사물, 이미지와 이미지,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기서 연상되는 것이 수많은 연상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정시 막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정성 중요해요. 제가 조영 선생님한테 그 초현실주의를 배울 때, 야, 이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딴 생각 하다 어떤 예쁜 여자의 다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눈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아 지금 창밖에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하듯이 의식 무의식 의식 무의식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그냥 모더니즘 시대는 그것이 난해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난해하지 않다 이게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얼마든지 환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상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이 케이블 TV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리적인 거, 뭐 공상과학적인 거, 아니 뭐 괴물들 얘기라든지 좀비 얘기라든지 드라큘라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그 동네 이천이는 서정성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왕따를 당하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현대시라든지 창비라든지 문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미하고 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극단적인 살인사건도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거기서 어떤다고. 심지어 어떨 때는 섹스를 내 보지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지하에 계신 저승에 간 우리 아버님이 내 보지터를 할까다 핥았다 붓게 타올랐다 이런 식으로 막 간음이 나오고 막 이렇게 김원이라든지 김민정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이런 식으로 쏟아내는데, 우리는 너무 얌전하다 이거예요. 너무 70~80년대에 머물렀다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요. 우리가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요. 불연속적이었어요. 근데 섹스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황홀감을 느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인터넷을 한번 가보세요. 전철 한번 가보세요. 참으로 저걸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뭐 그런 거, 예, 그 서로 문자 메시지하고. 그러면 적어도 시인하면 그들을 시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독자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끌어들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서정성만 가지고는 안 해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통해서 불연속적인 데서 연속적인 데로 가면서 그 오르가즘이 이르면서 그 어떨 때면 죽음의 충동 막 느낄 만큼 강렬하게 느끼듯이, 뭔가 독자들한테 쾌락을 주면서 거기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미지와 이미지, 어떤 모티프와 모티프, 사물과 인간 이런 것을 좀 떨어뜨려 놔가지고 A파트에서 그 한 4행까지는 서정성 있는 어떤 그런 시골의 세계를 뿜니다만, 5행에서 8행까지는 어떤 도시적인 최첨단의 세계를 이렇게 하죠. 그것을 그 도시의 세계, 인공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놔가지고 섞어치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장기로 가지고 있는 서정성을 거기다 도시적인 분위기를 살 때는 이미지를 확 살려가지고 서정성을 거기다 불어넣고,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서정성 많이 나타나면, 또 추에서도 어떤 서정성, 미에서도 서정성, 또 악에서도 서정성, 선에서도. 그래서 어떤 시를 보면 자기가 속물을 먹고 있는데 저 위에서 장모님이 실종돼가 죽었어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속물을 먹고 있어요. 아무 옛날에 어떤 까뮈의 이방인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죽었을 때 어디 가서 해변 끝에 가서 애인하고
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림에다가 MBC의 그 소설에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쭉 따라다가 연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연애적인 분위기로 쫙 그 얘기가 또 하나 적게 돼요. 쭉 가다가 결혼, 그러면 결혼적인 얘기로 확 그 결혼식 분위기하면서 또 쭉 거기 연애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그 무대에서도 극중국이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쫙 보다 액자소설 있잖아요. 밖에서 있다가 또 소개 김동연의 광화사 같은 데서 보면 밖에서 쫙 그 이따가 나 이런 얘기 솔고 얘기 한번 써볼까? 화가 얘기 한번 써봐야지 그 액자소설 들어가듯이 한번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자. 그것은 뭐냐? 사물과 사물을 부딪혀가지고 그 기존의 어떤 단조로운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새로운 틈새, 구멍이 있으면 그런 구멍을 찾아서 독자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나갈 수 있죠. 마치 서정주의 화사에서 보면 아, 뱀의 꽃뱀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끌어줘. 스며라 뱀 우리 순내 입술에 그것이 좀 스며집니다 해가지고 아름다움이 그렇게 악에서도 주요식 느끼는 원조 씨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퍼랭크 쭉 어떤 얘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연애 얘기하면 그 연애 얘기를 다시 쭉 받게 되고 또 쭉 얘기 전개하다가 또 이제 결혼 얘기하면 결혼 얘기를 쭉 받게 되듯이 자연 어떤 데서는 시골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시 얘기하다가 여자 얘기하다가 남자 얘기하다가 섹스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보는 전략을